저는 그동안 근황은 코로나 3년은 잘 쉬었고요. 작년엔 또 한양대학교에 임용돼서 있다가 올해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일하게 돼서 거기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새해음악문화재단이라고 제가 일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또 한국 가곡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이렇게 오라토리오 연주는 지금 잠깐이라도 어쨌든 성경책 좀 한번 읽고 저도 크리스찬이라서 조금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오페라는 극을 하고 또 리트나 뭐 송은 시를 읽고 이렇게 하는데 오라토리오는 좀 찬양 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마음 자세가 기본적인 뭐 발성 이런 건다 똑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중점을 그래서 마음에 두는 것 같아요. 너무 엘리아는 제가 사실 이때까지 뭐 영어로도 했고 한국말로도 몇번 공연했는데 독어로 공연하는 게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하고 음악이 또 너무 다르고 약간 새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러고 여기서 엘토의 역할은 이제 천사로도 나오지만 약간 그 아주 못된 그 이세벨 여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똑같이 노래하다가 중간에 또막 오페라 하는 것처럼 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막 대사로 못된 여자 막 노래할 때는 또 캐릭터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컬러로 노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엘리아 엘토 부분에 있어서는. 이세벨이 훨씬 더 쉬워요. 성질이 그런가 봐요. 그게 막 백성들 막다 이끌면서 다 들었지.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 게 훨씬 재밌고 이게 전체적으로 천사가 할때 하고 이건 너무 뭐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한데 제 성정상은 좀 이세벨이 더 맞는 것 같아요. 네, 더 재밌어요 그게. 네. 그러니까 여기 철학 그러면 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 저희가 소리 내는 거하고 말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.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는 경우는 소리 되게 좋다 여기서 끝나거든요. 근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감동을 줄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 진짜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려면 이제 진짜 잘 호흡하고 정말 슬픈 호흡을 할 건지, 기쁜 호흡을 할 건지. 그래서 음악이 그냥 소리만 아니고 감정이 다 담겨서 그냥 내 감정을 같이 관객들도 터치할 수 있게.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고음악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. 고음악도 너무 재밌고, 요전 독창회 때 여자 작곡가로만 된그 연주를 했었는데, 이제 고음악서부터 이제 현대음악까지 이렇게 시대 순으로 좀 다뤘는데,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그 고음악 악기하고, 그 옛날 그 분위기하고, 막 소리 지르지 않고. 그리고 오라토리오도 너무 좋고. 그래서 오페라도 너무 좋긴 좋은데, 오페라는 감정으로 좀 많이 다가가니까 극에서 내가 그게 감정이 막 몰입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오라토리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절제해야 돼서 제가 오페라 하는 것처럼 하면 음악이 좀 이게 뭐안 맞더라고요. 그 소리를 다 호흡 실어서 내는 것보다 굉장히 절제해야 되고 그 가사 안에서 그 음악 안에서 같이 앙상블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, 더. 그래서 네, 오라토리오, 고음악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요, 더. 제 개인적으로는 언어 영역 중에 제일 취약한 데가 독어예요. 그래서 뭐 불어도 좋고 뭐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다른 언어 많이 접했는데 그 독일어의 그 개폐음과 그 뉘앙스와 이 아까 선생님 계속 변모음인데 변모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거가
사실은 선생님은 소리 내 주셔서 가르쳐 주시지만 이렇게 그 듣고 배우는 거지만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. 이게 그냥 내가 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많이 듣고.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조금 답답한 게 있어서 그래서 가고 싶은 거 엔드 맨 처음 선생님하고 연주했던 게 메시아였나 두 번째 때가 메시아였나 그때 제가 막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던 거는 막 오페라 막 많이 할 때니까 오페라 가수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거기에 감정을 다 담거든요. 감정을 다 담아서 뭐 어쨌든 기승전결이 있어도 그 감정 안에서 막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정선생 그렇게 하면 심파예요. 악보에 있는 것만 하면 돼요. 다 핸델이 그렇게 써놨어. 그냥 딱 음정만 이렇게 착착 내면 되는데 거기서 와 이거 하지 말라고. 그래서 그런가? 그렇게 하고서 하니까 진짜 그 음악 안에 내가 싹 들어가서 그대로 하니까 더 막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소리가 더 주장되는 것보다 이게 이 물론 오페라도 텍스트가 너무 중요한데 거기는 또 그 감정적인 게 많이 있는 분야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회귀 본능 있잖아요. 이제는 이제 갈 때도 됐고 뭐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. 연주회장 오시는 분들 최고의 합창단 모테트 연주를 저도 많이 같이 하고 했지만 정말 그 합창에 진짜 진심이고 그 텍스트 하나하나 진짜 다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솔리스트도 저는 새로운 조합인데 다 한 번씩 연주했던 분들이거든요. 너무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좋고 극장에서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고 음악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진짜 오실 때 정말 여기 성경이 주로 엘리야의 전반적인 얘기니까 엘리야의 생애를 조금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막 지금 합창은 지금 어느 파트고 그렇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.